갑니다. 자, 이번에는 검정 목폴라를 이용한 12월 연말 코디룩, 12월 연말 모임룩을 한번 연출해 봤는데요. 지금 보시는 울 소재의 자켓과 울 소재의 슬랙스, 울 소재의 팬츠로 이용해서 지금 깔끔하고 단정하게 연말 코디, 연말 송년의 모임룩을 한번 연출해 봤습니다. 사실 이런 코디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에도 어울리고 송년의 모임룩, 연말 모임룩에도 다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라서 20대부터 30대, 40대 뭐 남성분들 모두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깔끔한 스타일이에요. 제가 셔츠 대신에 이렇게 목폴라를 코디하는 이유가 셔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목폴라는 좀 편안한 분위기를 갖춰지고 있으면서 이제 조금 더 편안한 무드와 좀 트렌디한 감각을 연출할 수 있기에 이렇게 수트에는 목폴라를 보통 코디하고 있어요. 자켓의 핏 자체가 그렇게 너무 슬림하고 꽉 조이는 느낌이 아니라서 20대부터 30대, 40대 연령층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착용하고 코디하기 좋은 그런 자켓입니다. 그리고 그 세트로 출시된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벌로 입어도 좋고 뭐 단품으로 자켓만 따로 코디해도 좋고 슬랙스만 따로 코디해도 좋을 정도로 그런 세퍼레이트 룩을 연출할 수 있기에 이런 무난하면서도 점잖은 체크 패턴의 올 혼방 원단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아주 좋아요. 저는 지금 검정색을 입고 있는데 아이보리나 흰색? 뭐 와인색 같은 경우도 착용하신다면은 좀 근사한 남친 송년의 모임룩, 남친 패션룩을 코디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전체적으로 핏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답답하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너무 슬림하고 스키니한 팬츠의 핏도 아니라 30대 남성분들이 가장 코디하시기 좋은 수트 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